네, 본문이 살펴보겠습니다. Rescuer is believed that 주어 동사 the baby and her mom had been driven out of their first home. 아까 공부했죠? 구문 문법에서요. 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 대표는 뭡니까? 것락으로 이해해야 되는 명사를 접수 아닙니까? 가르치겠지. The one had been driven out of. 그게 없어요. 없어요. 웬 이하의 동사 있다고요? 이건 또 다른 절이니까요. 네, 부사절이니까 여기서 끊으시면 됩니다. 네. 접속사 있기니까 끊으셔야 됩니다. 봅시다. 네, 구조원들은 믿습니다. 뭐라고 믿어? The baby, 그 아기와 her mom, 그녀 엄마가 had been driven, 쫓겨났었다고 믿습니다. 어디로부터? 그들의 숙속 집으로부터 쫓겨났었다고. 뭐 했을 때? When it, 그 집이 was destroyed, 파괴되었을 때. 뭐 하기 위해? To make way for a palm oil plantation. Plantation은 농장이에요. 팜유 농장을 위해 make way, 통로를 만든다 해요. 길을 만들기 위하여 그 집이 파괴되었을 때 숲속 집으로부터 쫓겨났었다. 누가? 그 아기와 그 엄마가. 라고 구조원들은 생각합니다. 아, 쫓겨났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문장 보시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Hungry and weak. The mother, 컴마 있죠? The mother was likely는 probably예요. 아마도 walking in the forest in search of food when she encountered some people. 분사의 후 수식 working there. 이게 한 문장이야. 근데 얘 있죠. 얘도 형용사 어거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나왔어. 이 앞에 뭐 생냐? 빙 생냐?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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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자. ing, 컴마, 주어 동사니까 뭐야? 뭐뭐 하는 주어는이잖아. 빙 생략된 거야. 이거 참고하세요. 빙은 너무나 흔하게 나오니까 생략해버린 거야. 예. 네. 뭐뭐 하는. 자, 배고프고 허약한 그 엄마는, 엄마 오랑우탄은 아마도 뭐 하고 있었을 것이다? 걸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어디에서? 숲 속에서. in search of, 밑줄치시고요. in search of의 뜻은 뭐뭐를 찾아서 라는 뜻입니다. 빨리 필기하세요. 뭐뭐를 찾아서. 음식을 찾아서 숲속을 아마도 걷고 있었을 것이다. 뭐 했을 때? 그녀가 encounter라는 말은 우연히 만나다 해요. encounter. 그녀가 몇몇 사람들을 조우하였을 때, 우연히 갑작스럽게 만났을 때, 음식을 찾아서, 먹이를 찾아서 숲속을 아마도 걷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뜻이죠. 왜? 배고프고 해야겠습니까? 자, 됐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working there.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분사의 후유수식이요. 진짜 많이 나오죠? 네, 베스 베이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스텝 18번에 해당되죠? 우리 공부했던 스텝 18번 분사의 후유수식이요. 네. 19번은 분사 구문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빙을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필요 없어요. 배고프고 허약한 그 엄마는. 엄마가 숲속을 음식을 찾아 걸어가고 있었던 이유는 hungry하고 weak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네, 그 다음 여러분 교과서 12쪽 보겠습니다. 12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넘기세요. 자, luckily 했네요. luckily. 운 좋게도 the baby orangutan was rescued before more harm was done. 수동태 뒷담화에 나오네. 얘도 수동태, 얘도 수동태. 자, 다행스럽게도 그 아기 오랑우탄은 뭐해? 졌다? The rescue의 기본 뜻은 구조하다니까 was rescued. 구조되었다. 뭐하기 전에 more harm, 더 많은 피해가 was done, 행하여지기 전에 더 많은 해가 입혀졌다. 더 많은 해가 행하여졌다. 전에 그러니까 뭐하기 전이죠. 더 많은 피해가 행하여지기 전에 그 아기 오랑우탄이 구조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운 좋게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 밑에 이제 수동태니까 잘 보셔야 돼. 자,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be was rescued라든가 was done 이 형태가 was도 it도 done도 바뀌면 안 돼. 이 형태 이대로 써요. 또 하나 luckily 이 형태도 바뀌면 안 돼. 자, 문장 삽입 being controlled 가능합니다. 자, 그 밑에 문장 보세요. Rescuer is named the baby orangutan Cassie. 한마 찍고 meaning child 끊어야 돼요. 끊고 born in difficult times 이게 한 문장인데 요 born은 bear, born 과거 분사예요. 이 bear는 봄 말고요. 봄 말고
아이 따위를 나타났다. 얘는 수동태로서 태어난이에요. 태어난. 태어난. 낮은이 아니고 태어났냐. 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또 컴마 찍고 하여 분사구문이죠. 그리고 뭐뭐 하다. 그리하여 뭐뭐 했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name의 동사형은 이름 짓다야. name ab. 뭐요? call ab. call ab. a를 b라고 부르다. name ab. a를 b라고 이름 짓다라는 뜻입니다. 자, rescuers. 구조대원들은 이름 지었다. 그 악의 오랑우탄을 뭐라고? cast이라고. 그런데 그것은, 그래야 그것은 의미한다. 의미했다. 뭐라고? 아이라고, 아이를 의미했다. 뭐가 됐어요? 아이를 의미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born. who are born. 분사의 후 수식 아닙니까? born in difficult times.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아이.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진 아이를 의미했다. 그죠? That name, 그 이름은 is fitting for many orangutans living in the wild today. fit for라는 말, 잘 어울린다라는 뜻이죠. fit for가 잘 어울린다예요. That name, 그 이름은, 저 이름은, 저, 그 이름이요. 그 이름은, 이다. 잘 어울리고 있다. 저, 뭐에, 뭐에 잘 어울리고 있냐? 많은 오랑우탄들에게 잘 어울리고 있다. 어떤 오랑우탄이냐? 분사의 후 수식 진짜 많이 나오죠? 네, 전명구 때문에 living이 오랑우탄 뒤에 갑니다. 오늘날 야생에서 살고 있는 many orangutans, 많은 오랑우탄들에게 그 이름이 잘 어울린다. 그림이 뭔데?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어린아이라는 뜻을 가진 캣스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대 우림 쪽에 있는 그 오랑우탄이 그 열정 있게 취할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어요. 자, 페이지 넘겨서 여러분들 13쪽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100 years ago, about 230,000 orangutans lived on Earth. 됐네. 자, 반대 음성이 끊습니다. ago 전이니까요. 100 years ago. 100년 전에. 됐나요? 100년 전에. 자, 숫자 앞에 about이니까 약이라고 그랬죠? 대략. 대략. 23만 마리의 오랑우탄들이 살았다. 어디에? on earth. 지구상에. 간단하죠? today, fewer than 50,000 are left in the wild, living exclusively on the islands of Borneo and Sumatra. 약간 앞에는 쉬운데, 뒤쁜 게 모르겠네. 오늘날, 5만보다는 더 적은 숫자가, 됐나요? 5만보다는 더 적은 숫자가 are left, 남겨져 있다, 남아있다, 야생에. 됐습니다. 5만 마리 이하의 숫자가, 5만 마리도 채 안 되는 오랑우탄이 야생에 남아있습니다. 그런 뜻이지,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야생에 남겨져 있는 5만 마리, 근데, 한 마치 과연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죠? 예. 뭐 하면서 살면서도 되고요. 그리고 그리하여 살고 있다 해도 됩니다. exclusively는 여기서는요 독점적으로 원래 뜻인데 여기서는 only만 합니다. only 오직 어디에서만 오직 어디에서만 예, 동격의 어부라고 그랬죠. 동격 보르네오와 수마트라라고 하는 섬에서만 오직 섬에서만 살고 있어요. 뭐가 그 5만 마리도 안 되는 오랑우탄 숫자가 야생에 남겨져 있는 그 오랑우탄이 보르네오와 수마트라 섬에서만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됩니다. 재밌어요. 보르네오와 수마트라 섬이 오랑우탄의 아까 아마존이라 했나요? 보르네오와 수마트라 섬이 오랑우탄의 천국인가 보죠. 예. 자, these islands, 이 섬들은 어디요? 보르네오하고 수마트라죠. 이 섬들은 happen to be ground zero. ground zero. 네, ground zero는, 땅 영 아니고요. 네, 폭발 지점이나 시작 지점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시작 지점이에요. 어디 갔어? 시초거든요. 시초. 시작 지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가 이 단어의 뜻이었고, 두 번째 happen to가 있어요. happen이 발생하다인데, to 부정사와 붙어 있는 경우에 뜻이 바뀝니다. 우연히. 우연히 업무 동사하다 그런 뜻이래요. 네. 이러한 섬들은 우연히 되었다. 뭐가 시작 지점이 되었다. 시초가 되었다. 뭐를 위한
for one of the world's most controversial and rapidly growing industries, 땡땡. 아, 뭐요? 했는데요. 편집 못해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는 가장 뭐뭐한, 하고 뭐뭐한 복수들 중에 하나. 다시요. 표시하고 오겠습니다. One of the 최상급 플러스 복수명사 SNS 어떻게지? 회사하는 방법은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됐습니다. 이 패턴에 오르세요. 자, 이 선들은 우연이 되었다. 시작 지점이 되었다. 시초가 되었다. 뭐에게? 뭐를 위한? 보세요. 세계의 가장 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있고 rapidly growing 급속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 중에 하나를 위한 시작 지점이 우연이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가장 세계에 가장 논란이 되고 급속하게 성장한 산업들 중 하나, 즉 뭐 팜유 산업, 팜유 산업의 시작 지점이 되어버렸다. 우연히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란 뜻이에요. 문제 잘 보시고 밑에 구문풀이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교과서 14쪽 보시기 바랍니다. 14쪽. The cultivation of palm oil. 네. 경작이란 뜻이요. 팜오일의 경작은 is the biggest threat to orangutans. 누구에게는? 오랑우탄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팜오일의 경작은, 팜오일을 재배하는 것은, 오랑우탄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협이 됩니다. 됐나요? Although their survival, 명사 나왔죠? Gravely depends on rainforests. 한마디 찍고, 왜? 부사를 썼으니까. 여기까지 해석해볼까? 비록 오랑우탄의 생존이 gravely, 딴 거 없어요. 크게. 열대우림에 의존하다라는 말이에요. depend on. 열대우림에 의존하고 있지만, people, 사람들은 have destroyed rainforests. 일단 끊습니다. continuously. 핵심은 have plus pp 잖아요. 현재 완료. 얘는 해석하지 않고 얘만 과거처럼 해석해. 그 다음에 부사의 뜻을 추가하면 되겠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계속해서 파괴했다. 무엇을? 열대우림을. 왜 파괴했을까? To make room for the production of palm oil. 됐어요? 팜유의 생산을 위한. 됐나요? 팜유의 생산을 위한. To make room.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방 아니야. 공간이에요, 공간. Make room이라는 말은 공간을 확보하다, 공간을 만들다 했죠? 자리를 확보하다, 자리를 만들다. 어렵게 자리를 확보하다고 했죠? 팜유 생산을 위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계속해서 파괴했다. 누가? 사람들이. 비록 오랑우탄의 생존이 크게 열대우림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나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파괴했다, 열대우림을. 팜유 생산을 위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목표로 바꿉니다. 이거, 한 다섯 번의 읽고 해석하자.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접 했는데요. 그냥 밑에 봅시다. 네. Deforestation has reduced the habitat of the orangutans. 콤마 찍고, 위치 나왔네. 처음 잘 나오지? In turn, 이런 말은 결국 이런 말이고요. 결국, 그럼 결과적으로 그 반대급부로 그런 말인데, 자, 이거 하나 알아놓으시고요. have plus pp 나왔으니까 뭐다? 얘만 해석하면 된다 하지 말라. 현재 완료는 과거니까. 그 다음, 컴마 찍고 위치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해석했죠. 그 다음, 중요하고 어려운 문법이 나와서, cause a to 부정사.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cause a to 부정사. a가 뭐뭐 하는 데의 원인이 되다. A가 뭐뭐 하도록, 뭐 A, 주어가 있죠, 주어가. cause A to do는 A가 뭐뭐 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주어가 원인이 되어서 A가 to 부정사 하도록 하다. 큰 원인이 됐죠. 좀 어렵죠? A가 뭐뭐 하는데 주어가 원인이 되다. 어렵잖아요. 자, 주어는 A가 뭐뭐 하도록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하다. 뭐뭐가 A가 뭐뭐 하도록
이제 보세요. 주어 cause a 투부정사는 주어는 한다. a가 투부정사하도록 이렇게 해서 갔으면 참 좋습니다.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이거 정말 이렇게 해서 열었습니다. 그 구조예요. has caused a 투부정사. 어? 주어는 있어. 그런데 그것이 결국 했다. 그 thousands of animals들이 to die 하도록. 다음 보겠습니다. deforestation. 산림벌채가 숲에서 나무를 캐버리는 거예요. 산림벌채가 줄였다. 감소시켰다. 그 오랑우탄들의 서식지를. 예, 예, 주거지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했다. 요, 해버파스키피 했다.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죽도록 했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예. 다음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페이지. 마지막 문장이네요. 본문 후에. 네. 아무튼, 힘들더라 따라오세요. At this rate, 이러한 속도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하자면, 이러한 속도로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아주 번역이 어렵네. 이런 식으로 가면, 어이구야. 자, 이러한 속도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가면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자면, Orangutans could become extinct in less than 25 years. 됐어요? 오랑우탄들은 될 수 있었다? 좋습니다. 멸종하는 게 될 수 있었다? 멸종하는, 종멸, 멸종되는 이란 형태야? 가장 복합입니다. 이네 캔으로 해석해. 캔으로. 예. 이런 식으로 가면 오랑우탄들은 멸종될 수도 있어요. 라는 말. In less than 25 years, less than은 뭐뭐보다 적으냐? 25년보다 더 적은 기간 안에, 25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In less than 25 years, 25년도 채 안 가서, 오랑우탄들은 멸종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표현입니다. 멸종될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could, would는, 하여튼, can, will로 해석하세요. 자, 여기까지 본문 2 살펴봤어요. 본문 2 맞죠? 본문 2. 기타 길지만, 선생님 저하고 속도 어렵게 봤어요. 하여튼 복습하시고 들으시고 필기 잘하셔서 네, 본문 해석 시험 한줄 해석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열공.